하지 않겠다. 네. 자, 모르는 사람들 만나기. 아, 여기 보세요. 네. 우리 아빠는요, 밖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만 만나면 거짓말을 해요. 엄마, 그래요? 근데 아빠는 장난이라고 하시는데 저한테는 좀 너무 창피해요. 아빠가 어떤 거짓말을 합니까? 일본 여행 갔었는데 거기 네. 일본인 가이드 아저씨가 한국 연예인을 많이 한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아빠가 You know 장동건? 이랬는데 Yes, yes! 이랬어요, 그 아저씨가. 네. 그래서 아빠가 또 You know 배용준? 그래서 그 아저씨가 오! 연사마! 이랬어요. 그런데 아빠가 갑자기 You know 이정용? 이랬는데 그 아저씨가 이정용 됐을까? 이정용 됐을까? 이렇게 갸우뚱갸우뚱거리고 모르는 눈치였는데 네네네. 아빠가 막 설명하다가 모르니까 터미네이터? 아이언맨? 아이언맨 오케이! 이렇게 막 이 영화에 나왔다고 계속 거짓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내 아빠지만 정말 창피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옆에서 막 창피하니까 하지 말라고 막 화냈어요. 그래. 아니 우리 덕분에 우리도 지금 창피해요. 아, 왜 그랬어요? 제가 또 출연했던 드라마가 그때 막 한참 막 이렇게 한류 열풍이 불어서 좀 많이 나갔어요, 일본에. 뭐 아이리스라든가 이산이라든가 분홍립식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저는 아, 나를 알아보겠구나.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데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 아이리스? 두유노? 아, 저 봤다 이거예요. 나 알 거야. 그래서 야, 라스트, 마지막 회에 아이킬러, 아이킬 정준호, 그리고 두유노 변사마? 변사마? 변사마 빵! 미! 빵! 아, 나 죽었어, 변사마한테. 그랬더니 저를 보니 눈을 뻑뻑 이렇게 보더라고요. 모른다는 거예요. 열받더라고요, 제가. 아, 근데 나오긴 나왔어요, 아이리스에? 거기, 아이리스요? 나왔어요! 나왔어요! 아, 우리도 잘 모르는데 일본 사람이 아니겠어요? 여자와 아이들은 지금 풀어줘. 그럴 수 없어. 여기 있는 인질들을 모두 죽이는 것이 내가 받은 명령이다. 아! 근데 서운했었는데 마음아 그게 말이야 아빠가 그냥 아빠보다 나이가 어린 상황이니까 그냥 장난으로 그런 거야. 그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빠 근데 어떤 할머니한테도 아빠 언제 거짓말 잘해? 할머니들한테도? 할머니한테도? 언제 엄마랑 아빠랑 형이랑 조개를 캐러 갔는데요. 어떤 할머니가 아이고 그렇게 캐면 안 되지 해서 아빠가 아이고 할머니 저 모르세요? 해갖고 할머니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래서 아빠가 저기 읍내 해물탕집 큰아들 정룡이잖아요 정룡이 이렇게 거짓말을 쳤어요. 그런데 더 재밌었던 건요 할머니께서 아 해물탕집 정룡이 아 해물탕집 정룡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더 신이 나서 아니 제가 어머니한테 서비스도 많이 해드렸는데 아 그걸 잊으시면 섭섭하죠 라고 계속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뻥을 치세요? 아니 그때는 할머니를 제가 어떻게 감히 할머니를 할머니한테 이제 장난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할머님들이 이제 말 걸어주시는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제가 이제 그 해물탕집 정룡이 이렇게 갑자기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시면서 말투를 막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막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님이 재밌어 하시니까 저도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그렇죠. 그 방송국에서 와가지고 예의가 주는 생활하고 네. 밖에서 나는 생활하고는 너무 다른 생활하시네요. 이중생활 하시네요. 근데 진짜 아이디스에 나왔었어요? 준호 변사마 빵 미 깨 그래?